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솔루스 첨단 소재, 현대건설 DB하이텍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헝가리 전지막 공장에서 작년 4분기에 첫 상륙 매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의 23억의 매출에 이어서 올해는 무려 825억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2250억으로 전지방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차 전기시장 시장 점유율이 평균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유럽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25년으로 가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향후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핵심 소재인 전지막 공장은 솔루스 첨단 소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쟁업체들이 언젠가는 진입은 하겠지만은 당분간 솔루스 첨단 소재의 선점 효과는 그 기대값의 표출과 더불어서 주가의 추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매출 비중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58%와 42%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에도 이익 변동성이 낮고 수익성이 양호하게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신규 수주가 26조 3천억 정도 되었는데요. 현대건설의 정정 공시에 따르면 신규 수주 목표치를 48조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의 개선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선제적 비용 반영으로 올해의 부담은 상당폭 감소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이라든가 바이오가스, 수소, 풍력 등 신사업 가치 부각도 기대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관심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전히 수주 호조에 발목을 잡았던 수익성도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은 더욱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작년 4분기에 생산 능력의 점진적 증설이 지속되고 있었고요. 전통적인 비수기였던 겨울에 가동률이 100% 근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해도 1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률이 29.5% 수준으로 대만이나 중국의 파운드리 공급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이미 상당 부분 수주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향후 수주 단가 책정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도 주가의 추가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같은 투자 확대와 인텔의 비메모리 시장 위상 약화는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폭 올라서 단기 저항대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조만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추가 상승 가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권 매수 관심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